다들 일어나! 이거 좀 놓으라고. 몇 시야? 최종 테스트 갈 시간이라고. 어떡해. 진짜 어떡하냐. 그래도 새벽까지는 열심히 했잖아. 내가 쪽집게 과외도 해줬으니 문제 없을 거야. 1등은 물론 나지만. 잘 돼야 할 텐데. 예고한 대로 오늘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마스터가 되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최종 3위는 여러분이 어제 본 시험 점수로 뽑았습니다. GPL 기숙사의 나혜리 씨, NGPL 기숙사의 마복기, 그리고 BSD의 하로미 씨, 이상 3명입니다. 최종 3위는 얼른 이 앞으로 나오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이선스는 GPL, LGPL, BSD, MPL, 아파치입니다. 이 중 수정하고 재배포 시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는 라이선스는? BSD, 아파치 라이선스입니다. 정답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협력을 하기 위해 상업용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조합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어떤 라이선스라고 할까요? 듀얼 라이선스입니다. 듀얼 라이선스 모델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리눅스 커널은 GPL 2.0으로 배포됩니다. 그런데 리눅스 커널의 카핑 파일을 보면 정상적인 시스템 콜에 의해 커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프로그램은 GPL 2.0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 모듈도 GPL 2.0 라이선스를 적용시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독점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논란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커널 모듈은 모두 GPL이라고 가정하고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은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답! 훌륭합니다. 지금까지 전부 한 문제씩 맞춰 동점이네요. 자, 그럼 네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마인쉐이커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버로서 사용자가 GPL 라이선스나 상용 라이선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듀얼 라이선스입니다. 만약 어떤 인터넷 포털 업체가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사이트에 마인쉐이커 상용 버전을 구입하지 않고 GPL을 사용하면서 서비스를 한다면 GPL 라이선스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공개해야 할까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GPL 의무사항은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MySQL과 연동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서비스만 하는 경우라면 GPL의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답! 다들 잘해주고 있네요. 그럼 다섯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늘날 이메일 서버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샌드메일은 상용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둘 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샌드메일을 컴파일해서 바이너리만 사용하거나 오픈소스 형식으로 소스코드를 제공하며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이용, 수정 및 배포가 가능한데요. 단, 재배포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마법기 씨가 조금 빨랐네요. 정답이 뭐죠? 네, 배포에 필요한 비용 이상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샌드 메일에 포함된 카피라이트 노티스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요. 만약 재배포 시 소스 코드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소스 코드 제공을 보장하는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정답입니다.
점점 더 열기가 더해가네요. 여섯 번째 문제 나갑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시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를 재사용하거나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개발하려는 경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일까요? 라이선스의 양립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MPL, GPL을 조합한 라이선스를 적용할 경우 요구 조건이 서로 달라 배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잘 판단해야 합니다. 퍼펙트! 정답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 2대 2로 동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문제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마스터 1위가 결정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소스포지, 프레시밋 같은 해외 사이트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소식과 진행 프로젝트, 라이선스 검증 등 오픈소스 저작권 상담까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이트는 어디일까요? 네, 마복기 씨. www.olis.co.kr입니다. 마복기 씨, 틀렸습니다. 자, 그럼 기회는 남은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이트는 어디일까요? www.olis.or.kr입니다. 정답!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마스터 대회 1위는 나혜리 씨입니다. 나혜리 씨, 나오세요. 잘했네. 와!